자, 안녕하세요. 지난 화에서는 네오 히어로즈 멤버들이 각 지역에서 활약을 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 블루와 스위코는 제레벨 용급 게인을 한 방에 처치하는 사이타마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죠. 이번화도 스토리를 먼저 요약해드리고 분석은 뒷부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후부키 그룹이 등장하면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는 온통 네오 히어로즈의 활약만 나오고 있습니다. V시에 날뛰던 괴인을 네오 히어로즈의 리더인 엑셀이 퇴치했는데 후부키 그룹이 퇴치한 건 그 괴인의 부하였다고 해요. 부하 괴인이라고는 하지만 귀급에 가까운 호급이었다고. 최근 들어 지나치게 강한 괴인들이 많이 출몰하고 있어 자신들에게도 배틀슈트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죠. 한편 후부키는 사이코스의 내면과 대화를 시도하는데 사이코스는 나는 실패했고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요. 누구에게냐고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스위류는 동생인 스위코를 만나기 위해 히어로 협회로 향하는데 마침 블루도 히어로 협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곤 입구에서 큰 소리로 히어로 업계 장래에 대한 제안이 있고 내 아버지인 블레스트에 대해 묻고 싶은 게 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내용을 전달 중인데 옆에서는 히어로 네임 피해자 모임이 있어서 이름 때문에 이지매를 당한다는 등 자꾸 지방방송을 하고 있죠. 히어로네임 피해자 모임에서 사이타마를 발견한 블루는 히어로 명부에 등록 안된 히든카드라고 하면서 블레스트를 끌어내리고 꼭대기에 앉을 사람은 바로 나다. 당신한테 지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물어보는데 정색 변태 박사. 아니야 당신이 아니야. 뭐? 당신이? 아니 당신이 아니야. 호세칸이다.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뭐? 아니 당신이 아니라 옆에 이렇게 어렵게 사이타마란 이름을 듣게 되는데 사이타마는 누구인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죠. 스위코 역시 사이타마를 기억하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강해졌냐는 물음에 팔굽혀펴기나 윗몸일으키기 같은 거 했다고. 이때 스위류도 도착하게 되고 스위류는 히어로 협회가 하락세라고 스위코도 사이타마도 네오 히어로즈로 오라고 하는데요. 사이타마는 이사가기 귀찮아서 스위코는 슈트가 촌스러워서 안 간다고 하죠. 한편 블루와 제노스도 다시 만나게 되고 블루에 의하면 메탈라이트가 비밀리에 괴인을 이용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최근 괴인이 강해지는 것이 누군가 괴인을 강하고 있다는 설도 있어서 메탈라이트가 뭔가 수상하다는 겁니다. 제노스는 이 사실을 사이타마에게 말해보지만 역시 사이타마는 메탈라이트가 누군지도 모르죠. 히어로 협회가 뭔가를 감추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선생님은 표면에서 저는 뒤에서 동시에 부정을 부셔버리자고 하는데 사이타마는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력으로 해보자고 말합니다. 자, 장면들을 살펴보면 B급 1위였던 후부키가 A급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몇 위인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원래 S급과도 대등하다고 볼 수 있는 아마이 마스크가 있어서 A급 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A급 승급을 하지 않았었죠. 지금은 아마이 마스크가 없기도 하고 사이타마의 영향 덕분인지 A급으로 승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코스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하는데 사이코스가 이렇게 된 건 미래를 볼 수 있는 제3의 눈을 연구하다가 인류를 멸망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리메이크에서는 신과 같은 무언가에게 힘을 얻었고 천명을 깨달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신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블루가 블레스트에 대해서도 묻고 싶은 게 있다라고 묻는 것으로 봐서는 블루도 블레스트의 근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히어로 협회만 블레스트의 근황을 알고 있거나 아들에게도 알릴 수 없는 무언가 공개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위류와 사이타마는 오리지널에서 첫 만남이죠. 오리지널에서는 슈퍼파이트가 없었어요. 이대로라면 확실히 오리지널과 리메이크는 다른 노선을 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리메이크에서는 사이타마의 영향으로 히어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스위류인데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타마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이 블루와 스위코까지 해서 두 명이 더 늘었어요. 심지어 스위코는 스위류보다 강하다고까지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스위류와 전투를 치른 가로우는 현재 어떤지 라이덴과 프리즈너의 대결 그리고 금속배트의 근황 등 궁금한 장면들이 많은데 다음화가 기대됩니다. 오늘의 결론.